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 한국 기업의 생존 조건은 무엇일까? 한국 기업들은 빨리 고성장의 추억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미래 한국 경제의 주역은 누가 될 것인가? 수출 비중이 80%나 될 만큼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한국 기업들. 국내보다 세계가 먼저 인정한 이들은 저성장 시대에도 쾌속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 거침없는 질주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연간 16만여 척의 선박이 드나든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운하. 지난 4월 첫 취항한 초대형 크루즈선 코닝스담이 북극해를 지나 중간 기착지인 암스테르담 운하로 들어서고 있다. 길이만 284m, 높이 14층 규모의 3천여 명의 탑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 크루즈. 늘 배를 접하는 네덜란드인들에게도 이 대형 크루즈는 특별한 볼거리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도시라 할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크루즈 내부. 주로 배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승객들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레스토랑부터 고품질 음향시설을 갖춘 대형 공연장까지 모든 문화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즐길 거리들이 가득하다. 크루즈가 선사하는 수많은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큰 인기는 단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세계 어딜 가나,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서도 마치 육지에 있는 것처럼 빠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료지만 승객 대부분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반응도 좋다. Redirected to this navigator page, like this, for example. And then you will see connect to the internet. 불과 수년 전만 해도 망망대해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 I always find it amazing that people come on a ship and we take it somewhere. We actually crossed the Arctic Circle this last cruise up to Honningsvåg, which is the most northern part of Europe. And there's not much there. It's quite a remote place on the planet, and we offer full high-speed internet on a floating platform, which is amazing. 오지 중의 오지 북극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해진 건 위성 안테나 통신 서비스 덕분. 이 초대형 크루즈에 장착된 것이 바로 한국 기업이 만든 해상용 위성 안테나. 선박 무역이 활발한 유럽에선 인터넷으로 입출항 허가와 위치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안테나가 선박 필수품으로 꼽힌다. 한국의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는 세계 해양 위성 통신 안테나 분야 글로벌 1위 기업이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미래 우주 여행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주 발사체 회수 실험을 진행 중이다. 우주 발사체 이동 궤적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무인선 위에 안착시키느냐가 실험의 관건. 지난 4월 네 번의 실패 끝에 결국 해상에서 발사체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 우주 발사체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한국 기업이 만든 해상용 안테나였다. 이 제품이 스페이스X에 사용됐던 안테나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안테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우주선이 잘 내려와서 플랫폼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플랫폼에서도 실제 이 제품을 사용해서 스페이스X라는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고 또 그런 인류의 우주 개발 사업의 일환이 됐다는 점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 작은 텔레비전 수신용 선박 안테나 업체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우주 개발 사업에 사용될 만큼
다양한 크기와 성능의 안테나를 생산. 매출의 95% 이상을 수출하고 있다. 다양한 사이즈의 안테나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크게 저희가 크루즈에 납품하는 대당 한 2억 정도 되는 이런 안테나부터. 직경 2.4m짜리 대형 안테나는 무려 7천여 개의 부품과 기술이 집적된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사업 초기 국내에서 개발해 판매했던 가장 단순한 기능의 소형 제품들도 최소 $2,000, 200만 원 이상이다.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가장 작은 아주 귀여운 그 소형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37cm 정도 되는 TV 수신용 안테나이고요. TV 수신용 안테나가 주로 사용되는 곳이 레저보트나 그다음에 그 피싱 그 어선들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세계 66개국으로 수출될 만큼 품질을 인정받으며 지난 2013년 세계 해양 선박위성 안테나 시장의 35%를 장악하며 세계 시장 1위를 석권했다. 일본의 소형 안테나를 수출했던 이 작은 기업이 글로벌 1위 기업이 된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마켓에 있는 최고의 1등 기업하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해야만 저희가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초기 세계적인 선박용품 회사인 레이마린을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당시 레이마린 역시 자신들의 파트너가 될 만한 안테나 생산업체를 수소문하던 중이었다. 초창기에는 저희 미국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그 현재 그 이 CTO를 하는 이 분들이 미국 현지에 가서 자동차 빌려서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호텔방에 그 발코니가 있는 호텔을 빌려서 거기서 테스트도 하고 이런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세계의 바다를 종횡무진 이동해야 하는 선박용 안테나는 세계 어디서든 위성 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연구진들은 레이마린이 30년간 축적해온 해양 전자장비 기술을 전수받으며 불안정한 해상 환경에서도 수신율 좋은 안테나 개발에 몰두했다. 그때 그 전 세계 위성을 다 테스트를 하고 그 정보를 우리가 이제 획득한 이후에는 그게 상당한 우리 회사의 강점이고 노하우고요. 현재 그게 모든 정보가 라이브러리화 돼 있어서 전 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양 레저 산업이 확산되면서 선박용 안테나 시장도 점차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브랜드가 알려지면서 직접 생산 라인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바이어들도 늘고 있다. Balancing and all is done here itself. Yes, of course. All the balancing is done in this factory. Wonderful. It's amazing. I never expected this to be there. It's second to none. I have to say I'm amazed with the investment they have done and the factory is amazing. 인텔리안의 안테나는 위성을 추적하고 선박의 움직임에 따라 안테나의 위치를 자유자재로 제어하는 기술 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다. 또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기온 변화와 변화무쌍한 해상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 면에서도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안테나 덮개인 레이돔은 안테나를 보호하고 신호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인텔리아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전 세계에 7만여 대의 해상 위성통신 안테나를 수출했다. 레저용 요트에서 군함, 오일 시추선에 이르기까지 바이어들이 말하는 이 기업의 경쟁력은 과연 무엇일까? First of all, it's the technology. Secondly, it is the fact that Intellian understand the needs of the market and makes the right products for it. 북극해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이어지는 운하는 세계 최대의 무역항인 로테르담까지 연결된다. 이곳 로테르담에 인텔리안의 유럽 전진 기지이자 물류 창고가 있다. 한국에서 생산된 안테나는 이곳에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로 보내지는데 약 250여 대의 제품들이 상시 대기 중이다.
유럽법인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다. 제품은 이곳에서 검사팀의 까다로운 최종 테스트를 거쳐 고객에게 전달된다. You are the A-team, the best. 미국과 일본으로 양분돼 있던 해상 안테나 시장의 높은 벽을 뚫기 위해 이 기업이 경쟁력으로 내세운 것은 고객의 요구를 100% 수용하는 철저한 고객 서비스였다. We look at all of the headaches that our customers have had from speed of delivery, from point of delivery, from speed of installation, quality, innovation, performance, attributes of the product, and one by one we are systematically challenged each one. 인텔리안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갔던 것처럼 이제 세계인들이 이들의 기술을 배우러 로테르담을 찾는다. So if you do the test on board, you get out, close the hatch, walk down, go to the ACU, boy. 이들은 교육생인 동시에 파트너고 또 고객이기도 하다. We have support partners that will help us out when the system is in trouble, it needs to be repaired. And they are all over the place, all over the world, so we don't need to travel to them or to that location, and they can do that job for us. 3G or 4G. 새로운 기술을 원하는 파트너들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있다. We've been working on different vessels and using different equipment. So for now, we are looking at beginning to provide service on the Italian platform. And so definitely when I return back to Nigeria, we have some jobs to do, some contracts to keep. And so definitely I'll have a lot of equipment to install and get to use and provide service.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나라, 그리스. 지난 6월, 그리스 아테네에선 포세이돈의 이름을 딴 세계 3대 조선에 온 박람회인 포시도니아의 막이 올랐다. 세계 조선 경기 불황 속에서도 89개국, 1,800여 업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해양 선박 업계의 새로운 화두 중 하나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해상에서의 초고속 통신 서비스였다. 크고 작은 글로벌 해양 선박 위성 안테나 업체들이 참가해 각자 최고의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다. 그간 새로운 기술을 선보여온 인텔리안 부스는 단연 화제의 중심이다. 창립 8년 만에 글로벌 1위로 등극한 한국 기업. 그 무서운 성장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Without our channel partners, without spreading and diversifying across all the different market segments, and finding a number of partners operating different market segments and not just focusing on one big fish, it's served us really well. And that's why our growth has been very predictable growth. I think it will continue to be. 인텔리안은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해양통신망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And Intellian is that partner for us. So they grow with us. Expanding their support capabilities. They're very open organization, very approachable, very proactive, and that is exactly what we are looking for in a partner. 저성장 시대 한 중소기업의 약진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